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고, 지고, 매고, 가수 연시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에 왔어요. 도라지 요리로 아주 유명하신 김종선 주부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김종선 주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도라지로 음식을 하고 있는 김종선입니다. 네, 김종선입니다. 네, 수줍음 역시 수줍음 아직 못하고 계시고.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네. 도라지 김치예요. 도라지 예. 김치. 아, 한 가지만 준비하셨나요? 아니, 물김치. 아, 그럼 두 가지를 네. 준비하셨군요. 도라지, 그 중에 도라지 김치를 먼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모든 재료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아주 궁금하실 텐데, 우리 김종선 주부님께서 한번 재료를 쫙 읊어볼까요? 네. 도라지도 저희가 직접 재배해요. 네. 그리고 마늘, 고추, 뭐, 쪽파. 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소금 같은 것만 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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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희가 재배를 해서 써요. 네. 직접 까시고 네네. 다듬고. 네, 그 까는 게좀 힘들어요. 아, 많이 힘들죠. 정말 집에서 저도 까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네. 도라지는 네. 이제 건강에 좋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뭐 요즘에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네. 예. 많이 드시면 면역력도 생기고, 네. 예. 또 기관지에도 좋고, 아, 예. 뭐 외부로 들어오는 뭐, 예. 내부에서 그안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고 네.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도라지를 지금 김종선 주부님 만나 뵙고 계속 먹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가수잖아요. 그래서 도라지 차를 끓여서 먹고 있고, 또 물김치. 제가 엊그저께 또 배송에 받았습니다. 잘 받아서 잘 먹고 국수에다 말아 먹고 하고 있는데, 이 김치는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죠? 그냥 일반 김치잖아요. 네네. 그냥 이제 금방 무쳐서 겉절이로 드셔도 좋고, 또 익혀서 오래오래 보관하고 드셔도 괜찮아요. 그럼 오래 드실수록 맛이 깊어져요. 올해라면은 몇 년까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몇 년까지 뭐, 김장김치 모양. 아, 그런 김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장김치처럼 배추김치 모양, 예. 숙성시켜서 드셔도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가수 연시은이가 여러분께 또 한번 예, 밥하고 일명 밥도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명이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밥하고 도라지 김치를 한번 살짝 먹어보겠습니다. 흔히 보는 햇반이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요즘에 햇반이 이렇게 잡곡으로 나왔어요. 네, 한번 뜨고. 도라지 김치에다가 쪽파가 들었어요. 쪽파. 쪽파 이렇게 얹고. 또 뭐가 있을까요? 쪽파하고 도라지예요. 어, 그렇게만 들어간 거예요? 사각사각 들리시죠? 이렇게 쓴맛은 이제 다 제거해서 담은 거라. 잠깐만요. 도라지가 왜안쓴 거예요? 아, 쓴맛을 다 제거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 이 쓴맛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노인들은 좋아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쓴맛 때문에 도라지를 찾는데 어린 아이들은 써서 안 먹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도 안 쓰고요. 먹고 씹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이건 뭐지요? 한 개를 더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쪽파를 빼고 도라지만 먹어봤어요. 설탕 들어가나요? 외식 엑기스. 제가요, 음식을 좀할줄 알아요. 가수 연시은이가. 설탕 맛 전혀 없고요. 조미료, 미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매실 맛이 나요. 그 깊은 맛 있죠? 예. 이거 진짜 웰빙 음식 맞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맵게 보였어요.
엄청 맵게 보이죠? 그냥 매콤 그식, 그쵸? 네, 맛있고 약간 맵죠. 매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문을 하시게 되면, 저는 매운 걸 좋아해요. 그럼 매웠기도 하고, 판매도 되나요? 근데 이게 매운맛하고 안 매운맛 중간이라서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따로 할 필요 네네. 없다. 이렇게 막 아주 맵거나 뭐 아주 그냥 심심하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예. 정말 적당해요. 네. 저 매운 거 좋아하는데, 정말 적당해요. 이 매운맛이. 그냥 아삭아삭 아까 들리셨죠? 네네. 바로 옆에서. 근데 씹는 저도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 제대로. 제가 사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은 이유가 있어요. 설마 도라지인데 쓸 거야. 그러고 먹었는데 하나도 안 써서 네. 제가 자 들어갑니다. 네. 딱 얹혀서 쪽파 들어갑니다. 얹혀서 제가 좀 입이 조그매요. 바로 이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 시청자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짱, 짱, 짱. 혼자 먹기 아까워요. 우리, 제가 씹는 동안에, 우리 김종선 주부님께서 조금만 더, 도라지를 조금만 더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드려요. 드실 때, 집에 도착해서 드실 때. 드실 때? 뭐 바로 꺼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익힌 걸 좋아하시면 익혀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냉장? 네. 아니면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이제 맛이 안 변하니까 일단 맛있게 익었으면 김치냉장고에다 딱 보관을 하시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팁이군요, 팁. 네, 냉장고에서는 익어요. 들으셨죠? 김치냉장고. 어우, 시청자 여러분, 옷 색깔과 이 물김치 색깔과 어울리죠? 와, 입도 기대됩니다. 아니, 제가 알아서 옷을 입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사실 모르고 입고 왔어요. 와, 근데. 그런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색깔이 곱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밥 드실 때 드셔도 되고 뭐 떡이나 네. 뭐 떡 뭐 드실 때 드셔도 되고 국수. 국수. 네네. 국수 말아 드시면 진짜 좋아요. 밥에 말아서도 예. 가능하고. 예. 그러면 거기까지인가요? 예. 아.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네. 아.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국물부터 한번. 진짜 맛있죠? 뭐 그냥 마시고 싶은데 지금 국수가 딱 제 머릿속에 여운을 남기네요. 네. 네, 여기에 국수는 준비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네. 집에 가서 한번 해 먹고 싶고요. 네. 여기에 일단 아쉬운 밥을 한번 좀 아쉬우니까 그냥 먹기. 네. 내가 살짝 한번 밥을 말았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살짝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도라지를 좀 찾고 있어요. 아, 금방 나오는 거냐? 야, 도라지 저 두 개 먹을 거예요. 아, 무도 있어요. 지금 네. 여기에 무 들어가고, 도라지 들어가고, 비트도 예, 들어가고. 비트도 있어요? 아,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이쁘군요. 네, 아, 제가 지금 비트하고 도라지하고 이게 세 개를 올려서 숟가락에 얹혀서, 날샤.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찬밥을 말아서 먹어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로. 입맛 없으실 때. 진짜.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 깊은 맛이. 이게 지금 담은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틀 익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럼 처음 처음 담았을 때 담아서 이틀 만에 근데 이제
기온이 또 떨어지면 덜 익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딱 이틀 익히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완전히 익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실온에?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냉장고로 네네. 들어가는군요. 네. 아, 또 한 가지 팁이네요. 실온에 받으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실온에 아, 이틀. 여기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네. 여기서 보내드리니까. 아. 바로 드시면 돼요. 바로 그거예요. 네네. 그러면 받자마자. 네. 여러분, 김치 냉장고에 싹 쏙. 예, 예. 싹 쏙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아니 자꾸 야 이 야 다음에 국수를 꼭 말아서 제가 먹어볼게요. 네. 아 이거 와 정말 그림처럼 너무 색깔도 이쁘고 와 이게 또 무가 도라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무도 약간 도라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향이 배서 그렇죠. 네. 네. 그, 비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색깔이 이쁘고. 네. 아, 그럼, 마늘과 동치미 답듯이 마늘 같은 거, 이런 생강은 그렇게 이렇게 묶어서. 네. 네, 네. 그 팩에다 넣어서. 팩에다 넣어서. 네, 이제 건져 버리고. 아이들이 막 땡깡 부리고 밥 안 먹을 때. 그냥 미역국에 하는 것보다 이거 웰빙이잖아요. 도라지 국물이 여기 어울려져 있고 한 숟갈만 한 숟갈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국수를 좋아해요. 네.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말아서 쪽쪽 빠는 맛에 먹는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부님들 아이들 입맛 없을 때 어르신들 입맛 없을 때 또 본인도 입맛 없을 때 국수를 살짝 데쳐서 아니라 삶아서 찬물에 팍팍팍 헹군 다음에 얹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이 만일에 국수를 여기다 얹혔어. 그러면은 오이. 오이. 예. 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이 채쳐서 조금만 넣고 저기 얼음. 얼음. 네, 얼음 한두 조각이나 바로 그거예요. 예. 오이, 예. 얼음. 얼음 한두 개, 세 개? 그죠? 예. 예. 오이는 채 썰어서 정말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매와 배송 가격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 김정선 주부님께서 한번 소개해드리죠. 네. 일단 이제 네. 두 개가 들어가는군요. 네. 두 개 넣어서 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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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운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밀봉해서 네. 이제 가격은 3만 원이고 아, 네. 2kg, 2kg. 네네. 그럼 총 이게 4kg인 거예요. 네. 택배비 포함해서죠? 아, 택배비 예. 포함해서 3만 예. 원입니다. 네. 엄청 싼 거예요. 네네. 엄청 싸신, 와, 진짜 싼 거예요. 묵직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도라지, 예. 김치. 김치는 역시 네, 네. 두 개가 들어가겠군요. 1%에요. 네. 이렇게 해서, 돈 안 했어?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네. 3만 원이고. 3만 원. 네, 택배비도 포함해서. 이것 또한 3만 원 가격이고요. 네. 택배비 포함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웰빙 음식이에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올 추석에는 도라지 음식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주부님,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얘도 드리고 싶은데 네, 다 드리면 되죠. 또 가능해요? 네. 와, 그러면 담아 보실까요? 네. 물김치 한 통이랑 네, 물김치 한 통. 네. 도라지 김치. 도라지 김치 하나. 오, 두 개가 들어가네요? 네, 두 개 아, 들어가고요. 네. 네. 싱싱도를 살리기 위한 네. 얼음팩 딱. 네. 뜨겁 딱.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예, 네.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택배비 포함해서 네. 4만 원이에요. 택배비 포함 4만 원? 네네. 와우! 저 이렇게 해서 이고 지고 메고 갈 겁니다.